있는 게 모든 것이 이렇게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뭐 지금 얘기했듯이 영화, 연극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노래방도 그런 게 하나겠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문화 그러면 요새는 대중문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오디오 그랬을 때 음악 그랬는데 대중문화 말고 좀 고상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것도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 생활의 총체적인 양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총체적 이러면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여튼 전반 우리 인간이 사는 생활 전반을 나타내는 양식을 대부분 이렇게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는 것과 싸는 것 이런 것은 인간이만 하는 게 아니죠. 최근 가장 인기가 있는 그랬었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좀 더 발전을 하면은 어떻게 했죠? 이제 전후에 6.25라고 나오고 전후에는 종이가 별로 없으니까 신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느 집에나 가면은 네모나게 이렇게 오르는 신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봤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똥구멍이 좀 이렇게 탄탄하고 그런 사람은 달력종이로 잘라서 쓰기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꺼운 달력종이. 아 그리고 달력종 얘기하니까 그렇게 쫙 한 장씩 뜯는 달력 그거는 정말 장땡이죠. 이렇게 싹 비비면 부드러워져 가지고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있어요. 다행이네요.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었군요. 예, 그러고서 또 최근에 와서는 아예 뭐 부드러운 크리넥스 화장지 선전도 하는데 그런 크리넥스 선전 휴지를 쓰거나 아니면 그 휴지도 이제는 좀 더 진보적으로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 그렇다면 노동자 문화 또는 대중문화라고 했을 때에는 그럼 바로 앞에 붙어있는 그 말대로 노동자 그러면 노동자들이 향유하는 문화 노동자들의 생활 방식과 생활 모든 모습들 양식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대중문화 그러면 제대로 올바른 이야기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대중들이 대중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대칭하는데 그런 모든 대중들이 누리고 향유하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대중문화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대비해서 나오는 광고들을 많이 보는데 오늘 그 진행을 할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 같이 조에서 토론을 하셔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광고 가장 인상이 깊었던 광고라든가 그런 광고의 장면을 하나 선정을 하셔서 그 장면을 인체 슬라이드라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즉 슬라이드 여러분 사진 한 카트가 딱 돼 있잖아요. 사진 한 카트 그런 것처럼 사진 한 카트로 그 선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을 딱 만드십니다. 여러분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동작을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또는 그 같이 토론하셔서 가장 적절한 그 광고를 하나 선정을 하셔서 그걸 한 카트를 표현하시고 두 번째는 그 광고가 뭐 일반적인 그 광고 말고 전체적인 광고의 이야기를 해도 좋은데 그 광고가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나에게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같이 토론을 하셔서 그것도 역시 인체 슬라이드 방식으로 탁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광고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 여자 요새 보통 많이 하네. 여자가 아름답다.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그런 거 있죠. 그런 선전들이 실제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서 광고 선정에서 한 카트,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카트 이렇게 해서 두 카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죠. 만들어서 하나 만드는 거. 거기 만들지 않아서. 아시다 발휘하시라고 제가 말한 거랑 같은 거고. 또 한 누구하고 부츠 형 기억나는 그 예쁘다는 거 하나 먹는 것 중에서 누가
주입식이 참. 일단 악용을 미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심하게 나오겠다. 현진이 형이 나와서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까요? 그 영향이랄지 뭐 어떤 거 하나 취사선택을 한다기보다는 내 얘기를 하자면 되겠지만 F 같은 경우는 좋아진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인기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가수 좋지 않아요. 어때요? 소음 씨 먼저 얘기하죠. 저는 만으로 다 집에 만나면 좀 뭐하겠지만 하여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개별화되고 좀 이렇게 더 편리한 좀 자기 편리한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좀 분위기를 조정하는 하나의 요소인 것 같아요. 과자 이어폰도 사실은 그냥 근데 그게 상황이 편하긴 편하니까 맛도 있고 그게 지상 비행인데 그거 아니까 비행이 샥 나는 CF나 이거 보면 딱 30초 동안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숨쉬기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또 보면서 보는 동안에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그거 있잖아요 이거 비평할 만한 요즘 애니니요 그런 틈이 없더라고요 너무하면 그래가지고 멋있는 화면에 쫙 빨려 들어 달래를 하자.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아니면 나는 친구도 있다고. 아, 그 친구 알았나? 노래를 잘하더라.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막. 빨리 하고 빨리 하고. 진짜 나쁜 점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게 사실은 어떤 성적인 자극을 줘가지고 이렇게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카페 문구들 같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하나 만들어내면 돈을 얼마나 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만들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그거를 사회권 딱 해야 되는데 근데 광고도 좋은 광고 많이 하려고 초코파이가 이번에 그래서 하여 좋은 측면 어떻게 만드냐고 아, 어려운 좋은 광고 얘기를 얘기는 참 많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빨리 일반적으로 막 이제 그래서 예술성을 따지는 거예요. 딱 같이 퇴근했는데 정확히 딱 퇴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는 검색을 알고 여자는 컵을 하고 남자는 그 자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은 빨래하고 이게 이런 거거든요. 정상이야. 어쨌든 목적은 그래 그럼 남자 빨래하고 여자 밥해 얘기할 때 남자는 빨래하고 여자는 나쁜 면 돈으로 표현하는 게 애매하다. 돈 투자 하나만 해요. 이렇게 하면 정리해서 둘이 이렇게 같이 떨어져. 이런 부분은 내가 잘 볼 거야. 이렇게 해주니까 찍소리 말고 있잖아. 이거 잘해주니까 알려주는 근데 저희도 하긴 하는데 문자 그 사정이 그거지. 앉아있으면 여자들하고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떠받칠까? 어, 그래, 된다. 아, 맞아. 색깔기도 사주고, 빨래도 해야 바로 이 맛이야. 한쪽에서 빨래하고, 한쪽에서 떠받칠까? 야, 끝났다. 마치하자. 좋은 얘기예요, 지금. 이따가 뒷부재할 때 하도록 하고요. 미진한 토론은 네. 발표를 하도록 합시다. 발표는요 일단 순서는 그렇게 잡죠. 일단 동작을 먼저 한 카트 두 카트를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신 분들이 다른 쪽 조에 계신 분들이 아 저건 무슨 선전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그런 데서 무슨 느낌을 받았다 어떤 생각을 하게 했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이쪽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준비된 토론 내용을 어떤 식의 토론이 됐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끝났다는 점부터 해보죠. 하나 둘 셋 뭘 먹어? 땡 뭘 달라고? 뭘 달라고 그러면 먹어? 일단 두 번째 거까지. 두 번째 거. 하나, 둘, 셋. 이거 먹고 병 걸려갖고. 병 걸렸어. 짜증 생겼어. 땡. 네. 자, 보신 분들이 뭐 몇 마디 나오네. 그게 아니고, 먹고 난 다음에 그 못 먹는 사람들의 그 표현이. 아, 못 먹고,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사람. 먹고 싶은데 못 먹어, 지금. 양념 다른 분들, 양념 분당 선전? 선전이 무슨 선전인지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복합 선전이거든요. 햄 선전. 선생님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엄마 더 주세요, 그거. 엄마 더 주세요, 뭐? 그건 햄 선전 아니지. 우린 제주. 그치, 근데. 대중적이지 못해서 아닌데 알 수 없는 예, 영양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거 다른 분들 의견 양념통닭 얘기하셨는데 뭐 아침 식사는 빵으로 그거
재미래. 핸드폰 전자. 앞쪽에다 핸드폰. 그리고 두 번째 카트에서 뭘 느꼈어요? 과다성. 비참하다. 그거 먹고 안 돼. 그러니까 아무런 비토 없이 그런 거면 먹게끔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안 좋다라고. 먹게 되는 거야? 네. 그거 그러면 부모 그린. 목소리 좋은 사람. 목소리 안 좋아. 하나. 뱀이나 뭐 잔치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선전하다 보면 이제 특히 뭐 요새는 이제 그런 좀 굉장히 과열돼 갖고 뭐 몸에 성분도 들어있다고 뭐 그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별 생각 없이 주부들이 이제 아이들 맛있게 먹으라고 먹는 게 좋은 거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게 안 그런 게 들어있다고 해도 뭐 그런 유혹하고 이제 간편하게 먹는 음식 같은 걸 계속 먹다 보면 사람이 성격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그런 얘기는 식문화 자체가 이제 옛날 우리나라 이제 음식만 그랬잖아. 그래서 뭐 먹다가 이제 특별히 버린 데도 없이 뭐 뒤에다 갖다 버리면 산에서 침통 내려서 먹고 여기서 씻어서 이제 산에서 또 어쩌면 이제 고기 먹고 이제 자연과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신도고 문화였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요새는 이제 김치 같은 것도 가장 안 먹는 중에 하나라고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제 88년도 조사를 보면 이제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하나인데 학생들이 얼마 전에 조사를 보면 가장 안 좋아하는 식사나 김치라고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통해서 조작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식문화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우리가 자연과 함께하던 문화 같은 것도 단절이 되고 그러면서 단순히 식문화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다른 문화 전문화 이제 공부하는 걸 좀 파급을 해서 몸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세상을 많이 보시고 네.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줄 나와서 땡. 사진이 움직여요. 그 정도의 이효준이 있으시라. 다음은 뭐지? 다음은 어디가? 어디 걸려줘? 한 명은 의자 만들고 까먹었어요. 아니 하고 한 명은 의자 만들고 뭐지? 의자? 의자 만들고 한 명은 바이카 내가 만날 테니까 저 마누라가 이런 거 한다고 말이 다 많이 하는 거 같아. 나 앉아서 딱 입고 너도 여기 나 빨리 다시 땡. 네,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내가 첫 번째 건은 저기 가만히 앉아있었고 두 번째 건 뒤에서 부부가 남자가 이렇게 빨래하면 뒤에서 여자가 다독거려주는데 요즘 세대는 세탁기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손을 이렇게 다정하게 붓다 빨래도 했었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된다는 그런 물질 좀 만능주의 그런 어느킨가 있어요. 남자가 의자 있고 여자들이 이렇게 받들고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게 예, 남자는 원래 이렇게 우리가 여전 남비 아니 남전 여 그거였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쪽에서는 남비 여전 이렇게 돼가지고 남자 힘내라 이런 남자 힘내 뭐 늘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요. 파도를 길게 들어가 이거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뭐 그 장면에서 보면 어떻게 할까 옛날에 뭐 옛날에 벌레틀 같은 게 없던 시대에 벌레 같은 게 힘들고 남들도 도와주고 옛날에 도와주고 세탁기 선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유인춘이 나와서 뭐, 자 남편들도 뭐 빨래를 하자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거는 그 여행자 중에 한 부분 중에서는 그것들이 단순하게 남자들이 빨래 도와준다라는 것, 남자들도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가라는 부분보다는 남자들이 도와주는 이면에 그 선전에서 남자들이 도와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자들에게 어떤 큰 선처 내지는 좀 그런 부분을 선처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네. 도와주는데 그냥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것들이 아니라 남자인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여자인 너희들은 더 열심히, 더 뭐 말도 잘 듣고 지를 뭐 있어야 되고 이런 의미들이 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일감 없이 얘기되는 것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봤을 때는 정말 남자들이 좋아지니까 와 좋은 시대다 라는 겉포장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말 늘어나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이면에 있어서는 약간은 우리가 이만큼 도와주는 만큼 여자들도 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안 했던 걸 하는데 라는 어떤 의식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주물러주는 이런 것들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준비해도 됩니까? 출발에 대한 광고를 보고 해서 광고 문화라는 이야기를 하죠. 먹는 것 자체의 문화가 광고를 통해서 바뀌어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또 부부가의 관계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런 문화의 그 흔적 이런 것들 보고 또 그런 진행되면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광고가 가지는 가장 무서운 지점이고 특히 제가 우리가 오늘 얘기를 했을 때 대표적으로 광고를 이야기했지만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문화에 들어있는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긍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부의 관계를 상품화시켜서 팔아먹는 거죠. 세탁기를 팔아먹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 건강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용을 해서 최대한 세탁기를 어떻게든지 많이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의도 또는 실제로 그 선생님 뭐였지? 햄선전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간편하다 좋다 그리고 애들한테 뭐 맛있게 달짝지근하게만 가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건 맛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가장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신체적 건강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실제 뭐 과학적으로도 뭐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많이 먹은 사람들에게 성격이 포악해져 나간다. 그런 문제가 그 건강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과대 포장을 해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것. 광고가 상품을 팔아먹는 것이라고 해서 광고는 어차피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중문화라고 하는 대부분의 모습들은 여러분들 서태지 그러면 서태지의 노래가 좋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떠나서 서태지는 누가 만드는가 그렇죠. 서태지를 구성을 할 때 음반 제작사나 음반 제작자가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애들을 이렇게 딱 뽑아서 연습을 시켜서 결국에는 음반을 팔아먹는 게 가장 주요를 하는 거죠. 즉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나의 표현을 내 생활, 내가 생활 현실 체험했던 것, 내 주변에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화 그런 표현하는 것들을 상품화시켜서 그것을 팔아먹는 데 주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모습들을 좀 비디오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더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일정한 무위를 점하게 만들어 또는 세탁기 선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코카콜라 선전 같은 거 있죠. 코카콜라 선전을 보면은 코카콜라는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음료수잖아요. 음료수인데 그거를 선전을 하는 걸 어떻게 보장을 하냐면 어떻게 하죠? 수영을 하는데 수영이 잘 안 돼. 또는 발레를 할 때 다리가 안 올라가고 이게 안 뻗어지는데 코카콜라한테 딱 먹으니까 막 샥샥 나가는 거야. 그렇죠? 코카콜라 선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코카콜라를 마실 때 그런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품의 중요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대적으로 포장을 하고 환상을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이 사용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선전을 통해서 느꼈었던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는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을 좀 가지고,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저희들이 텔레비전 광고를 몇 가지 편집을 했습니다. 선전적인 광고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좀 그릇된 가치관과 그런 내용들을 담은 선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선전들을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볼 것은 대중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룬 것이 저희들 이번에 극단현장 분들도 계시지만 극단현장에서 신봉사 코끼리라고 하는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장 공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신봉사 코끼리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실제로 대중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틀어주세요. 이게 나한테는 좀 신선하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대중문화가 어떤 그 영향이 어떤 것이고 어떤 예를 들어서 본질이 어떤 것들을 자기는 느꼈다 저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쭉 하면 하고 그것을 서기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시까지 조금만 쉬도록 합시다. 이제 한마디씩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마당극 교실이 한번 진행됐나요? 도장교실 두 번과 그림교실도 진행을 했는데 그런 그림교실 진행하면서 그런 배우면서 참여를 해보면서 아까 봤던 텔레비전에서 나온 그런 대중문화와 내가 평소에 생각한 대중문화와 다른 점이 있었다 느낀 점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좀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심각한 토론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재미 아닐까? 그냥 이런 것들 찾아보는 것도 함께하고 상담기관을 흐리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잃게 한다. 이제 어우러지지 않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자신감들을 상실하게 만들지 않는가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적인 문화를 좀 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조적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세 가지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생활 주변의 일들을 건강하고 소박하게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문화라는 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을 그야말로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문화를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무비판적으로 TV에 나오고 어디에서 하니까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이 만약 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자.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이거는 좀 아까 판단 기준 흐리게하고 자신감 상실하고 약간 비슷한 의미로 어떤 문화들이 상품 판매로서의 문화로 절박되었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들의 본질이 왜곡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한 삶의 문화, 생산 문화, 노동의 문화라는 것들이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상품 판매로서 또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네. 문화를 전락시켜버린 원래 가져야 될 문화가 문화가 가져야 될 본질이 많이 왜곡되고 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엄청나게 많은 공세들 속에서 대중들은 판단기가 어떤 게 올바른 대중문화이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 문화인 것에 건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점차로 흐려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 발표하시죠.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가졌던 느낌을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고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대중문화가 높은 높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고 개인을 또 소외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실생활과 계리된 비현실적인 삶을 비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사람조차도 다 상품화시키는 대중문화에 대한 것들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대중문화들의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중의
올바른 모습의 대중의 문화, 올바른 관점을 가진 대중의 문화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여기에서는 뭐 깨어있어야 한다. 근데 그것이 혼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모색해야 된다. 그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한번 두 가지 발표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쪽으로 보세요. 대중문화에서 지금 양쪽에 같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럼 판매로서의 문화도 장려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대중문화가 가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대중문화의 특징을 가장 크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그거를 상품으로서의 문화라고 합시다. 즉 상품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죠? 소비되는 거죠. 그쵸? 쓰는 거잖아요. 사서 쓰는 것. 그래서 얘를 다시 비켜서 얘기를 하면 소비로서의 문화라고 대중문화를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문화 보고 얘기해서 대중문화 얘기를 더 하자고 그랬는데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안에 대한 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어디 있을까? 네,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하고 나라고 하는 거죠.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죠? 어떤 판단 기준이죠? 가치관. 가치관. 옳은 가치관. 그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그 대중문화가 가지는 것은 누구의 가치관? 여기 중간에 빠졌네요. 상품으로서의 문화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팔아먹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뭐가 남냐면 이윤이 남죠. 그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돌아가는가? 자본가에게 돌아간다. 즉 그렇다면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즉 자본가의 의식을 유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중문화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1, 2 드러낼 수 있고 또 그거를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저런 거대한 그 누구나 다 보는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면 그 다음날은 완전히 스타가 되는데 저는 엄청난 매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있는 것들 더 많이 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유포를 시키죠.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죠? 돈. 그렇죠. 돈이죠. 즉 이거를 구축해주는 건 자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텔레비전, 방송국 요새 방송국에 뭐 그래픽이 화려하게 나오고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조명 기술도 높아지고 방송국 시설들도 되게 좋아졌죠. 즉 그것은 높이. 오늘 대대 좀 알아보시겠네요.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이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돈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결국엔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들인데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노동자잖아요. 노동자들에게 팔아먹는데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유통 구조가 아주 서로 다 이러한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못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을 유지시켜주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은 바로 자본, 과학기술, 동조라고 하는 측면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상품으로서의 문화, 그리고 자본가의 의식을 집어넣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뭐 더 보탠다고 한다면 아까 어디냐 우리의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한다면 또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지점도 대중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양한 매체, 텔레비전, 대표적인 텔레비전, 그런 카세트, 비디오 이런 등등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 이것에 비해서 하나 더 있구나. 아까 그 우리의 영화를 계속 봤잖아요. 영화 저기 터미네이터까지 오기까지에 처음에 첫 장면이 뭐였냐면 그 전에 그 한 살 마이너스 20년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을 때 이순신 장군, 무슨 장군, 바보온날 장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습게 보였다라고 하면서 딱 들어온 게 My name is cowboy 이런 거였죠. 그래서 외국의 문물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지점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 것을 우리의 생각하기보다는 외국의 사고방식, 문화라고 하는 것의 내용에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있다라고 아까 지적했듯이 그렇다면 외국의 사고방식과 외국의 그 문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해서 외국을 동경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동경, 신데렐라도 외국 사람이니 또는 뭐 터미네이터까지 오기까지 람보 그리고 람보라고 하는 영화를 하면서 람보가 아니라 터미네이터 하면서 터미네이터 무슨 파워 입고를 아메리칸 파워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거는 바로 미국이 정말 좋은 나라고 미국이 힘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것을 동경하게 만드는 영화적 침탈, 그러니까 영화로 우리에게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그 나라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내용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지점이고 그러면 그대로 좀 대비를 시켜보면서 가봅시다. 상품으로서의 문화 또는 소비로서의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 문화는 계속 나오되 창조적 문화가 필요하다. 여기도 여태선 대책길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 아 여기서 그냥 단순한 얘기를 할 수 있다. 편안해. 노동자 가치관. 그럼 누구의 의식? 노동자의 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서 그 의식 중에 하나가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개인 개인이 소외되는 대중문화를 공동체 의식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들어와 있을 수 있겠네요. 공동체 의식. 자, 그다음에 여기는 같은 얘기죠. 어우러지지 못하고 개개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죠? 이런 문화를 더 유포시키고 널리 보내기 위해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과 자본가의 의식을 유포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대중문화 또 그것을 받쳐주게 하는데 돈과 과학기술과 독점적인 유통구조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엇을 하건 간에 문화를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라도 또 건강한 의식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기본으로 해서 즉 몇몇 사람